70세 된 박용진입니다. 금년에 이제 3명 유기농 비료를 써가지고 고추 농사를 지어봤고 네. 고구마 농사를 지어봤는데 보편 네. 몇십 년간 농사를 지어보니까 대략 고추가 커서 열기 시작할 때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반드시 약을 치웁니다. 그렇게 약을 자주 치나요? 예, 살충제, 살균제 뭐 여러 가지 약을 섞어가지고 많이 치는데 저는 금년에 그 3명 유기농 비료를 써보면서 한번 시험삼아 네. 정말 얼마나 좋고 얼마나 그 효능이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추, 고구마에 절대 농약을 한 번도 안 쳤어요. 네. 한 번도 안 쳤는데 일주일에 친농 일주일에 매주 주말에 친 농사꾼들보다 네. 한 번도 안 쳤건만 그 성능이 월등히 좋았고 네. 고추도 크고 맛도 맛있고 네. 빨리 자라고 빨리 자라고 네. 그래서 참 비료가 이 유기농 비료가 반드시 필요하고 네. 참 대단히 성능이 좋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. 믿어지기 참 어려운데 지금 고추 농사할 때 일주일에 한 번씩 농약을 계속 칩니까? 진짜. 그 고추가 진짜 뭐 농약 덩어리겠네. 농약 덩어리죠. 아 근데 이거 3명 유기농 그 비료를 쓰고는 한 번도 안 치셨다는 거죠? 쳤어요. 이야 진짜 이거야말로 진짜 아주 건강한 저기 먹거리가 되겠네. 네, 고구마는 대략 약을 안 치는데 네. 고구마 오래 해보니까 비료를 한 번도 딴 데는 비료를 안 줘요. 네. 고구마도 주는데 고구마도 줘요? 네 주죠. 주는데 이제 비료도 하는데 그래서 비료를 안 줬는데도 상당히 굵더라고요. 크기가? 네 딴 데 하여튼 작년 농사에 크기가 곱지기 전에 됐어요. 고구마? 네 고추도 크고 네. 고구마도 크고 네 그래서 상품 가치가 이제 큰 거 큰 거대로 나갈 예. 때가 있고 작은 거 작은 대로 이제 가정용으로 많이 쓰이는데 굉장히 맛있고 예. 향도도 좋고 고추 길이가 배나도 크는데 이야 이제 보통 고추 긴 건 한 한 뼘 이상인데 그럼 그거보다 뭐 아 뭐 한 그 두 뼘이 되는 예. 그런 게 되겠네요. 성분도 좋고 맛도 좋고 고춧가루도 네. 그럼 춘천 지역의 닭갈비집에 고구마 큰 거는 내신다 그랬는데 춘천 지역 가서 닭갈비집 가서 고구마 먹을 때는 선생님이 지신 그 고구마로 먹을 경우가 있겠네요.